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리뷰어 가전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의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제품 리뷰, 코에이 리뷰노트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함께 코에이 노블 제습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습기라고 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하얀색의 이 노멀한 디자인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제습기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네, 노블 제습기는 보시는 것 같이 공간에 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주는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스톤 그레이 컬러인데요. 가전제품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할 수 있으니까 홈 인테리어 트렌드에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습기 이 상단 부분은 터치 디스플레이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노블 제습기, 기능적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노블 제습기를 보면 철저히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불편한 거 못 쓰거든요. 먼저 스마트 물통 오픈 시스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물통 비울 때 무릎 굽혀가지고 힘들게 이거 손으로 빼면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물통이 열려요. 이거 진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물통 자동 오픈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블 제습기의 경우에 만수가 되면 물 비움 알림이 뜨고요. 제품 표시등이 깜빡거리면서 물통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바로 비울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물통을 또 자주 비워줘야 돼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통이 꽉 차도 꽉 찼네 하고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자동으로 물통이 열리기 때문에 잊지 않고 물을 비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보시면 이지 핸들이 있어서 물통을 쉽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방 들듯이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하단부에 보이지 않는 히든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습이 필요한 장소 어디에서든 쉽게 이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습 기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노블 제습기에는 자동, 터보, 저소음, 의류 건조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자동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 모드는 원하는 희망 습도를 설정해서 해당 습도에 도달할 때까지 구동이 됩니다. 터보 모드는 높은 출력으로 제습돼서 원하는 습도로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고민인 장마철엔 의류 건조 모드를 사용하시면 빠른 건조와 제습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류 건조 모드는 터보 모드보다 강력한 최고 단계의 출력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의류 건조 그리고 제습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철이 오는 여름에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에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블 제습기의 제습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물에 젖은 종이를 아크릴판에 붙여서 제습기를 가동해 건조시켜 볼게요. 작은 사이즈의 색지를 물에 적셔보았습니다. 제습기를 가동하고 30분이 경과되자 종이가 서서히 말라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약 40분이 지나서 아크릴판에 붙어있던 종이들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네, 코에이 제품은 모두 아이오케어 앱으로 조절 가능한데요. 제습기 역시 앱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습도 조절은 물론이고요. 작동 모드도 이 앱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제품의 온오프, 디스플레이 조명 밝기, 그리고 버튼음 음소거, 또 앱을 통해서 물통도 쉽게 열 수가 있어요. 코에이 노블 제습기에는 안심하고 제습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자동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습기 걱정 없도록 종료시 자동으로 내부를 건조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물이 고여있지 않고 만수시 바로바로 비우는 자동 물통 오픈 기능. 세 번째, 제습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해 감지 시 성해 제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생적으로 더 깐깐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습기에도 필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코에이 제품들은 깨끗하고 깐깐한 필터가 유명하죠. 필터는 프리필터 그리고 에어매칭 필터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습기가 습도를 빨아들이는 기계인 만큼 위생에 대한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습도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향균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필터를 장착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필터와 알러겐 필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생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챙긴 제품들이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코웨이 신제품 노블 제습기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퀴즈 출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만수시 자동으로 알아서 열리는 노블 제습기의 기능은?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퀴즈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T테크 리뷰어 가전주부였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은 노블 제습기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코웨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